안녕하세요. 설아네입니다. 이번 시간은 치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얼마 전에 킹스 김비시라는 영화를 봤는데 혹시 보셨나요? 이 영화 때문에 치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치수 두는 방법은 몰라요. 집에 바둑이랑 장기는 있는데 치수는 없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럼 치수 기물부터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기물의 대부분은 자의 원을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기물은 6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닥 크기는 3가지로 나눠져요. 폰이 가장 작고 왕과 왕비가 제일 크고 나머지는 같아요. 이렇게 원 두 개를 합쳐서 두껍게 만들어 줄게요. 32개나 만들어야 해서 끝없이 원만 찍어냈던 것 같아요. 도마 위에 올려놓고 보니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이 공은 폰의 머리랍니다. 머리를 이렇게 눌러서 붙여주고 인두기로 다듬어 줄게요. 다리도 만들어서 머리에 붙여주면 폰이 완성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끝! 중간 크기 세 기물 중 가장 먼저 룩을 만들어 볼 건데요. 룩은 성 모양을 닮았어요. 먼저 막대에 필라멘트로 띠를 만들어 볼게요. 이거 손가락에 끼워봤는데 점점 새끼손가락이 빨개지는 거 보이세요? 피가 안 통하고 있어요. 어떡하지? 이걸 잘라야 하나? 살았다. 힘들게 만든 링으로 성 모양을 표현해 줄게요. 이번에는 말처럼 생긴 나이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말 두면 위에 필라멘트로 두 개의 말을 만들어 적당한 두께로 벌려서 붙여주면 쉽게 만들 수 있답니다. 사실 처음엔 아주 굵고 깊고 입체적인 말을 만들었다가 네 개나 만들 자신이 없어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인두기로 매끈하게 다듬어주고 그라인더로 갈아준 후 찬칼 인두기로 갈기를 그려주면 그럴싸한 말 모양이 돼요. 이번엔 종 모양처럼 생긴 비숍입니다. 막대를 이용해 물방울 모양으로 싸준 후 인두기로 돌려가며 다듬어 주세요. 그라인더를 이용하면 사포질의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어요. 찬칼로 모양을 내어 홈을 파줄게요. 꼭지까지 싸주면 비숍도 완성이에요. 이제 조립 한번 해볼까요? 크기가 같은 나이트, 룩, 비숍이에요. 말 모양의 나이트와 성 모양을 닮은 룩, 종 모양을 닮은 비숍이에요. 퀸과 킹의 다리는 다른 기물과 좀 다르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휘어지는 곡선이다 보니 인두질하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네요. 만들어 놓고 나니 호리병 같네요. 그럼 물 한 잔 먹고 할까요? 퀸과 킹의 왕관도 만들어 줄게요. 킹은 모자처럼 만들어 위에 십자가 모양의 장식을 만들어 올려주면 끝나요. 퀸의 왕관은 킹보다 좀 더 화려한 것 같아요. 퀸이 가장 강력한 말이라고 하네요. 활짝 핀 꽃처럼 인두기로 한입 한입 만들어주고 다듬어주면 퀸의 왕관도 완성이랍니다. 그럼 합체! 퀸과 킹을 올려주고 머리 장식도 올려줄게요. 다리에 올려주면 퀸과 킹도 완성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체스보드를 만들어 줄 차례예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 같아요. 필라멘트로 판을 메우고 인두줄과 구멍 메우기를 수없이 반복했답니다. 매끈한 면을 위해 퍼티를 바르고 사포질까지 세 번 정도 더 해준 후 흰색 아크릴 물감을 발라주었더니 깔끔한 보드판이 되었어요. 체스보드는 8 곱하기 8에 64칸의 흑백 정사각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어두운 색을 칠해주기 위해 라인 테이프를 사용했답니다. 격자로 라인 테이프를 붙인 후 아크릴 물감으로 세 번 칠해 주었더니 깔끔하게 칠해진 것 같아요. 물감이 다 마른 후 테이프를 전부 제거해 줄게요. 한 번에 다 칠하지 못해 두 번의 라인 작업을 해야 해요. 칠하다 보니 물감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모자랄까봐 급히 하나 사왔는데 그냥 있는 걸로 다 칠해지네요. 아크릴 물감이 다 마른 후 라인 테이프를 뗄 때 조심해야 해요. 세 번이나 칠했더니 테이프를 뗄 때 물감까지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라인까지 떼고 나면 빙산 보드판이 된답니다. 짠! 어때요? 산 것 같죠? 아, 그래도 그럴듯하게 만들어졌네요. 말도 하나씩 올려볼게요. 이렇게 오늘도 힘들게 하나 완성했네요. 세상에 하나뿐인 체스를 만들고야 말았어요. 끝으로 체스 한 판 두면서 영상 마칠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